박수치는데 여기는 뭐 집이 우아해서 박수 안 쳐봐. 박수를 쳐야 돼요, 박수를. 네, 왜 그러냐면 이 손바닥에는 오장육부의 기운이 있어서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에 좋아요. 네? 여러분들 건강해지라고 박수 자꾸 치라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?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 준비! 박수 세 번 시작! 하나, 둘, 셋! 네 번 치신 분 누구요? 네 번 치신 분들은 치매 초기요, 치매 초기. 네? 그러지 마라. 치매 초기가 어떤 증상인지 아시죠? 남성분들은 볼일을 보다가 이걸 꺼내놓고 다 눕혀서 난 다음에 이걸 꺼내놓고 자꾸를 올려. 네. 이런 분들이 치매 초기요. 네? 자, 박수 준비. 박수 두 번 시작! 하나, 둘! 저봐, 또 세 번 치신 분 계시네. 네. 요 세 번 치신 분들은 분명히 이 안산 시민이 아니실 거예요. 저 봉촌동에서 오신 분들 거예요. 맞아요, 안 맞아요? 괜찮죠? 이거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, 여기가? 정왕동. 정왕동 분들이 역시 박수 탁 이렇게 치고 보면 매너가 좋아. 내 말이 맞죠? 예. 네. 박수 한번 쳐봐, 그래요. 예. 네. 정왕동 분들이 이렇게 매너가 좋아. 근데 시와 그 새끼들은 별로야. 네? 아, 뭐라고 했죠? 이거 어디, 여기 시화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? 아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시화 그런 분들도 매너가 좋아. 네, 근데 안양에서 온 것들이 별로야. 네? 안양에서 오신 분 계세요? 없어? 어, 그나마 다행이네. 네, 반죽이 준비됐냐? 네, 준비됐어? 예, 그러면, 어떻게,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요. 제가 저 분위기 띄운 의미에서 참가 한 곡 좀 해볼까요? 괜찮으시겠어? 네? 근데 사실 제가 노래할 기분이 아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올해 88살인데요 수술 받아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. 수술 받아갖고 마음이 좀 안 좋지만 우리 추진 위원장님 때문에 내가 약속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축제가 있다 그래서 네, 아유 죄송합니다. 네. 우리 내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 어머니 빨리 완쾌되고 저 위로한다고 박수 한번 쳐줘. 네, 그죠. 열심히 할게요. 네. 근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수술 받으셨냐면요, 쌍꺼풀 수술 받으셨어. 올해 88살인데. 아유 웃을 일이 아니요. 자꾸 저 연세 드시니까 눈꺼풀이 쳐져서 그래야. 아이고. 그래요.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분위기 띄우면서 이 인생사가 다 들꽃 같은 인생, 부처 같은 인생 한 곡 좀 올려드리겠습니다. 차렷! 경예! 부처 같은 인생 한번 갑시다. 예, 언젠간 나와요. 아, 지금까지 언젠가 나오게 됐습니다. 이쪽이 박수한치가 음악이 안 나오잖아. 다시 한번 차렷! 경예! 예! 더 털어? 어, 그래요. 아유, 이게 세상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. 그죠? 이게 또 생방송 도중에 NG라는 장면 여러분들 또 직접 보셨어. 아유 근데 우리 앞에 엄마들은 어서 오셨어요? 에? 집구석이 어디셔? 에? 집구석이 어디서? 뭐, 아 이놈의 동네 뭔 동네가 이러냐? 뭔 그지가 뭔 물어보면 댓글을 안 하네? 에, 우리 엄마들은 집구석이 어디셔? 에? 정한동이겠지, 정한동이겠지. 예, 아유, 근데 오늘 저 프로그램들이 겁나게 많습니다, 오늘. 이따가 또 여기 보면, 예, 북치고 장구치고 두들기는 거 한불택이 또 신나게 할 것이고, 예, 그리고 또 이 가수 있지요?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최고 좋아하는 가수, 송대관 씨 아시죠? 송대관. 송대관 씨가 잠시 후에 4시에 이곳 정한동, 여기 뒤에 있죠? 뒷길. 뒷길로 쑥 지나가요. 어, 여기로 이렇게 싹 짚어. 에이, 그 대신 내가 송대관 노래 해줄게. 저지랄이요. 가봅시다. 자, 차렷 경례. 짓! 음악이나 좀 켜주시오. 내 인생 고달프다 물어본다 하고 누가 내 맘 알리오.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.
후회 없이 살아가보자.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한 거.